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좀 재미있는 소식이 있어서 재밌다고 해야 되나? 기적적인 소식이 있어서 하나 가져왔는데요. 나우뉴스라는 데서 가져왔는데 국제면에 있습니다. 네, 사망 선고 후 10시간이 지났는데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돌아가셨는 줄 알았는데 할머니가 매장 직전에 깨어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후 세계를 증언하셨다고 하는데. 사후세계를 증언했다고. 사후세계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임사체험이라고 할수 있죠. 임사체험,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에 임해서 체험한 일을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죠? 돌아가신진 않으신 거죠. 돌아가셨으면서, 지금 이렇게 기사가 되지 않았겠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근데 이 할머니 보시면, 사망 선고 후 10시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할머니인데, 여러분, 이거 여러분 혹시 코코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아세요? 이 코코라는 애니메이션 보면 이 할머니 똑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보이시나요? 이 할머니랑 똑같이 생겼어, 그죠? 어쨌든 우크라이나에서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어쨌든 뭐 빈니차주의 스트리자부카, 이름도 어렵네. 마을에서 숨진 80대 노인이 장례식 도중 깨어났다고 보도했다. 노인은 묘지 안장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의식을 회복했다. 얘가, 의사들도 그냥 사망 선고인데 깨어났으니까 얼마나 놀랐을까. 그죠? 83세 할머니신데, 지난주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들은 할머니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의식은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심전도 검사, EKG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막 그렇게 가슴에다 이렇게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뾱뿌기 같은 거 꽂고 막 그거죠? 심장의 움직임을 체크하죠. 액박이 전혀 잡히지 않았다. 돌아가셨다고 생각했겠죠, 그죠? 그리고 또 연세도 있으시니까 자연사 하셨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지, 그죠? 할머니 딸은 아침 6시쯤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래서 어머니는 얼마 후 숨을 거두셨다. 그래서 지금 매장 준비도 하고 있나 봐요. 인부들이 이렇게 가족들은 슬픔 속에 할머니의 장례식을 준비했다. 그래서 미사 집도를 위해서 사제를 부르고 장례식 만찬도 준비했다. 이거 기독 저기 뭐지? 우크라이나는 저건 거죠? 저건 거 뭐죠? 가톨릭인가? 그리스 정교를 믿나? 모르겠네. 동방 종교 이런 거 믿나? 잘 모르겠네. 무덤을 파기 위해서 인부들도 고용했다. 그런데 입관 후 관을까지 들어가셨네. 그죠? 매장만을 남겨둔 때 시신이 꿈틀 움직였다. 야, 이거 혹시 일촉즉발이네. 그냥 돌아가실 수도 있었겠네요. 그냥. 오우. 할머니 딸은 죽었던 어머니가 다시 살아났다. 이마와 겨드랑이에 손을 대보니 온기가 느껴졌다. 사망 진단서를 찢어버려야 했다라고 밝혔다. 오우, 극적이네요. 그래서 사망 신고 10시간 만에 멈췄던 맥박이 돌아오고 체온도 회복됐다고 합니다. 부랴부랴 병원으로 옮겨진 할머니에게 의료진은 혼수 상태라는 결론을 내놓았는데, 얼마 후 할머니는 의식을 차렸고, 의료진과 아무렇지 않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야, 이거 의료진 욕 뒤지가 너무 먹겠다. 어? 죽었다고 했는데, 살아나. 그죠? 심정지라고 했는데, 맥박이 뛰어. 혼수 상태라고 하는데 의식이 돌아와. 이건 내가 봤을 때 기적이라기보다 의료진이 무능한 거 아닌가요? 어쨌든 죽었다 다시 살아난 할머니는 자신이 사후 세계를 보았다고 설명을 했는데, 할머니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나를 부르고 있었다. 하늘나라였다. 면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위에 서 있었다. 그러나 눈을 떴는데 여전히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보여서 천사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의사들이었다. 할머니는 천국인 줄 알았는데 신이 내게 자비를 베풀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의사들도 어원이 벙벙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지역의 어떤 병원 어떤 의사는 20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라고 혀를 내밀었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근데요 사실은 이렇게 가셨다고 생각했다가 다시 돌아오시거나 다시 이렇게 살아나시거나 한 분들 꽤 계세요. 생각보다. 그것도 그렇고 뭐라고 그럴까? 막 엄청난 그 교통사고 같은 걸로 진짜 심한 교통사고 있잖아요. 그런 걸 완전히 진짜 다 살아나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수술 끝에 장시간 수술 끝에 가까스로 살아나거나 한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담을 가끔 늘어놓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여기 제가 이책 추천해 드릴게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보면 다치바나 다카시라고 한 사람이 쓴 임사체험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임사체험, 죽음에 임박해서 이제 그러한 체험을 하는 것들, 이런 거를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호기심이 강한 사람이거든요. 다치바나 다카시가. 이 사람이 일본에서 최다 독서가이면서 최고 독서가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뭐 몇만 권이나 될 거예요, 아마. 자기 집에다 책을 쌓는 게 쌓아놓는 걸로 모자라서 막 무슨 막 빌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자신의 책을 막 보관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성적인 독서가인데, 이 사람은요, 그러니까 막 임사체험을 막 이렇게 신비롭게 다룬 게 아니라 철저하게 취재해 가면서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 이거 좋으네. 어? 절판됐네, 이거. 아, 아깝네. 저는 가지고 있는데, 책을. 어쨌든, 이 책을 보면요. 그냥 뭐, 이거 여러분 구입하실 수 없으실 테니까 그냥 제가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대충 얘기해 드리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죽을 때 인간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죽을 것 같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그런데 임사체험 얘기 들어보면은 굉장히 막그 뭐라 그럴까, 죽기 바로 직전의 경험은 자기가, 그러니까 임사체험을 했다, 자기는 천국에 갔다 왔다, 이런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막 이렇게 무슨 하늘에서 빛이 보이면서 천사 같은 것들을 막 인도해 주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아주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가 어떤 때로는 뭐 유체 이탈을 해가지고 자신의 모습을 외부에서 바라보기도 했다, 이러한 증언도 나오고, 그래서 여러 가지 체험들이 있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임사체험을 겪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면, 이 임사체험을 겪고 나서 자기는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됐다라고 하는 경험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죽음은 굉장히 편안하게 우리가 죽음의 세계로 갈수 있다라고 자기는 그런 체험을 했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어요. 그게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참 된 일인지는 몰라도, 우리가 죽을 때에도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그죠? 아주 고통스러운 그런 환영을 보면서 그런 가는 게 아니라 편안하게 가도록 할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그렇게 된 것으로 생각이 돼서 참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은 뭐 절판이 됐다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나중에 블로그 같은 거 찾아보시면서 임사체험 이 책에 대한 뭐 독후감이나 리뷰 같은 거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내일 또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